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2차전지하고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둘다 후방 산업입니다. 다 자동차, 그리고 이 TV나 스마트폰 산업에 연동이 되는 후방 산업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앞타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스마트폰과 자동차 시장 전망을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2차전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전기차 시장은 향후 6년간 27%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5년 기준으로 침투율 9%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쪽, 그러니까 배터리 쪽만 보면 연평균 성장은 전체 전기차 시장 성장 전망보다는 조금 더 가파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당 탑재 용량이 좀더 늘어나기 때문이고요. 지금 전기차 한 대당 배터리 탑재 용량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kWh 정도 돼요. 그러면 한번 충전했을 때한 400km 조금 못 되게 가고 있는데, 당연히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점점 확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배터리 탑재 용량도 2025년에는 대당 60kWh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기차 자체도 성장을 하고 한 대당 배터리 탑재 용량도 증가하니까 배터리 시장의 연평균 성장은 38%로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이 지금 가장 가파르게 성장을 한다라고 역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 수혜가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향후 6년간 전기차 성장이 연평균 한 30%로 주요 지역 중에 가장 가파른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럽 OEM들에게 배터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군이 어디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거든요. 지금 유럽 내에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르노, 닛산, 그리고 현대 기아차도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는데, 그쪽에 배터리 많이 공급하는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고요. 특히나 업체별로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체 배터리 출하량에서 유럽 고객사 비중이 80% 초반이고요. LG화학은 50% 정도. 인 반면에 CATL이랑 파나소닉 같은 업체들은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유럽 시장 가파른 성장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가 클 거다라고 보는 이유고요. 또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전체 전기차 시장이 파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주요 경쟁사들, 그러니까 상위 6개 업체들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점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탑6 안에 한국 배터리 3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셀 메이커들의 가격 교섭력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돈을 번다라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기차 시장 커가는 거, 그리고 배터리 시장이 커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요 셀 메이커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지금 그동안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리딩 업체라고 할수 있는 파나소닉이 먼저 전기차 배터리를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는 뭐 파나소닉과 한국 업체들이 뭐 누가 더 앞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한국 업체들이 뒤따라서 전지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만의 영업이익률이 이번 3분기 때 BEP까지 올라왔고요. 이번 4분기 때는 이제 흑자 구조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배터리 시장 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향후에 지금 배터리 섹터 내에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고 멀티플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년에 조금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고객사인 현대기아차의 EGMP 가동에 따른 소재 서플라이 체인의 낙수 효과입니다. 지금 EGMP 1차 프로젝트 배터리 공급사는 SK이노베이션이고요. 2차 프로젝트 공급사는 LG화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차 응찰에 들어갔는데, SDI가 처음으로 현대기아차 배터리 응찰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 과정에서, 그리고 EGMP 가동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일단은 1차와 2차에 모두 공급을 하는 소재 업체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SK이노베이션 쪽의 매출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셀메이커들의 수익성 개선 포인트로 삼성 SDI를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EGMP 가동 과정에서 소재 낙수 효과가 큰 업체들로 LNF와 에코프로 BM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섹터 역시 뭐 대표적인 후방 산업이고요. 전체 디스플레이 전방 수요 중에 한 30%가 TV고 한 50%가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중요한데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는 2차 전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당연히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TV가 2억대에서 성장을 멈춘 게 벌써 10년이고 스마트폰은 지금 15억대에서 성장을 멈춘 게 이제 4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은 트레이딩인데 내년에 그래도 이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TV 쪽과 모바일 쪽의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1분기가 지나고 나면 하반기에 좀 투자 포인트가 좀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년에 전체 TV 판매는 YOY로 3%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60인치 이상 TV 비중이 전체 TV 판매량에서 이제 19%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평균 인치는 처음으로 50인치를 넘어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TV 쪽의 수요 면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패널 시장에서 또 한 축인 이 노트북과 태블릿, IT 디바이스도 지금 굉장히 잘 팔리죠. 코로나에 따른 최대 수혜가 지금 이 노트북 태블릿인데 이 유닛 그로스까지 이 전체 수요 면적 증가에 기여를 하면서 전체 수요 면적 증가율은 2020년에 5% 그리고 내년에는 7%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 면적 증가는 한 3%로 수요 면적 증가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에 패널 가격 변동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혹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60인치 이상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60인치 이상 비중이 전체 TV 시장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수록 지금 전체 그 글로벌 공급 면적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8세대 라인의 면취 효율이 크게 하락을 합니다. 8세대 라인에서 60인치 만들면 한 60%밖에 면취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제 공급 가능 면적 증가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면적 증가율은 수요 면적 증가율 7% 대비해서 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공급 초과 비율은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하락한 6%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국내 패널 업체들이 감산 규모를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엄청 빼기로 했다가 지금 패널 가격이 엄청 또 올라가고 IT 태블릿 수요가 워낙 좋으니까 이 감산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조금 스케줄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급 변동성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패널 가격이 이미 LCD 업체들 입장에서는 거의 BEP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AUO랑 이노룩스가 대표적인 LCD 업체들인데 이들 업체들 입장에서 가장 마지막 흑자가 2018년 4분기였거든요. 지금 패널 가격이 그때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이 굳이 지금 뭐 가파르게 감산을 늘려나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삼성전자한테도 적정량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그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카드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패널 가격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패널 가격에 대한 전망은 나름 긍정적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 패널 시장에서 이제 한국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제 페이드아웃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한국 업체들의 감산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내년에는 거의 60%까지 올라올 걸로 보고 있고요. 한국은 11%까지 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LGD가 한 9% 정도 되고요. BOE가 내년에 한 26%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그 TV 쪽의 차세대 패널에 대한 논의들이 좀 많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도 LCD TV 자체 패권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LCD가 워낙 좋죠. 두께라든지 화질이라든지 가격 측면에서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뭐 마이크로 LED TV나 QD OLED 이런 쪽으로 넘어갈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기존 LCD 패널에서 LED 칩의 사이즈를 줄인 미니 LED 정도가 내년에 출시가 될 거고요. 다만 저희 디스플레이 산업 입장에서는 이게 백라이트 유닛의 형태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그 디스플레이 산업 내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잡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내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전방수로 두고 있는 소형 패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 스마트폰 시장 아까 그 핸드셋 말씀을 드릴 때 예, 내년에 YY 13% 증가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OLED 침투율은 내년에 한 34%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OLED라고 하는 거는 두께가 얇아지고 그리고 전력 소모가 줄어드는 패널이기 때문에 이 5G 스마트폰이라든지 폴더블 스마트폰 수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OLED 침투율이 같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한 20% 후반이었고요. 올해 30%, 내년에는 34%까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패널 수요는 이거를 대수로 환산을 해보면 올해 한 6억 대 조금 안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도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OLED 침투율이 같이 상승을 하니까 전체 OLED 패널 수요는 6억 7천만 대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면적 증가율은 내년에 24%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하고 BOE 같은 이 플렉서블 OLED 패널 시장의 세컨 티어들의 출하 증가가 가파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은 요 중소형 패널 OLED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98%로 사실상 독점이었는데요. 올해 한 LGD가 조금 의미 있게 들어오고 내년에는 BOE가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들 후발 주자 업체들에게 이 부품이랑 소재를 공급하는 실리콘웍스나 두산솔루스, 덕산네오룩스 같은 업체들의 수혜도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섹터 내에서는 이 LG 디스플레이 자체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형 패널 시장의 패널 가격 변동성이 감소하는 국면에서 LGD도 수혜고 그리고 동시에 모바일 시장 내에서 패널 출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수혜 동시에 이들에게 소재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실리콘웍스도 수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탑픽으로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부문 수익성 개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 내년 지배지분 순이익 증가율은 내년에 72%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셀메이커에서는 SDI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 BM도 같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전방 시장 확대 그대로 비례해서 양극재 시장도 연평균 39% 성장을 하는데 특히나 EGMP 프로젝트 1차 공급사인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년 순이익 증가율은 약 30%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섹터 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하고 실리콘웍스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수요 면적 증가율 같이 말씀을 드렸고 내년 패널 가격 변동성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전체 매출에서 14%와 41% 합산 55% 정도를 차지하는 요 LCD 부문의 변동성이 내년에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수익성은 이미 연간 LCD 부문이 한 1조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OLED가 적자를 내면서 올해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영업 이익 기준으로 한 5천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하반기에 개선이 된 요 LCD 부문의 수익성이 유지가 되고 OLED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출하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들어갈 타이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가 가장 안 좋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섹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이 막혀있는 과정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실리콘웍스도 같이 그러한 포인트로 접근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